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조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 힘센 찬양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왕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멸시천대를 하게 되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변화의 폭이 큽니다. 물은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되고 내려가면은 얼음이 되지만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차가워지고 훨씬 더 들뜨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도 있는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입증이 되어온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복자의 일원으로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 노동으로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쿠바의 원주민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콜럼버스의 아들이 그 지휘하는 그 군대에 종군 사제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서 그 만행을 보게 되고 이제 스페인의 국왕 카를로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노예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편지를 하게 되죠.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점령군이 이제 도착을 스페인 군대가 도착했을 때 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이 음식과 과일과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반갑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기도 없이 전체가 기독교인인 스페인군이 칼로 잔인하게 3천 명의 그 원주민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합니다.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카를로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카를로스 2세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노예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부리지 못하도록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부여해졌던 그 정복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인 세폴베다를 동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을 근거로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노예 본성을 지니고 있는 하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노예를 부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라스 카사스는 그와 논쟁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인간의 그 이성과 도덕성의 탁월성이 바로 자기들이 만난 모든 원주민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큰 긍휼을 베풀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을 환영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 변화무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에게 잔인한 일인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자신의 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어쩌면 로마 군병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야수성과 잔인함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들 그 속에 있는 이 잘 포장된 악이 이 새어나오는 지독한 악취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조롱을 많이 합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죄인이라고 인정이 됐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그 조롱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조롱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조롱 속에 있는 이 악행의 정당화입니다. 조롱의 이유가 뭐냐? 왜 인간은 잔인하게 조롱할까? 그것은 자신의 악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죠. 뭐 거기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채찍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시위대 뜰에서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았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참혹한 조롱을 가한 것일까?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천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분의 그 거룩성과 인격성을 삭제하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흠없고 완전한 선하신 그분을 비록 명령에 의해서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양심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혹독한 조롱을 가함으로써 예수님을 천하게 만들고 그분에게서 인간성과 신성한 빛을 지워나가고 그래서 자신들이 양심의 찔림을 좀 덜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나치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더 심하게 비난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계속해서 흉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악이 지금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금 말 한마디로 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과 악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 이 독기가 가득한 거죠. 죄성이 가득하죠. 근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절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상대편을 조롱하는 잔인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배신을 당하거나 아픈 사람에 대해서 조롱을 가하는 이유가 뭔가?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분출되고 있고 또 그러므로써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지만 실제로는 나도 죄인인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천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나 자신에게 입증시키고자 조롱에 조롱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잔인한 군병들을 향해서 놀랍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직접 당하시면서도 그들의 강포함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의 절규와 두려움과 절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의 아픔,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면서 멸시하는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허전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6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고난당할 때 그 아픔을 묘사한 건데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그대로 예표가 되죠. 예언적인 고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그리고 관계가 깨져서 갈라설 때 벌레 취급을 당한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어지는 것도 아프고 관계가 깨진 것도 아프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조롱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된 느낌, 그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느낌, 인격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잔인하게 대하고 멸시와 조롱을 해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멸시, 모멸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조롱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악해져서도 안 됩니다. 더 비난하고 나도 더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또 다른 자신의 파괴적인 행위이죠.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존귀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비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속에 나오는 신성한 빛은 영원하게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도 사랑한다면 축복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당하는 조롱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조롱 속에는 신성 모독의 요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게 마치 왕 위에 이렇게 앉히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왕권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요. 왕의 홀 대신에 갈대 막대기를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그 막대기를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더구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성수를 뿌려야 되는데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는 경배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모습을 취하죠. 여러분, 신앙인의 위선적인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 로마 군병들이 주님 앞에 겉으로 정말 허접한 경배를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부르면서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1912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는 기독교인인데도 교회를 갑자기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또 성도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또 헌금을 강요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41% 정도였습니다. 전혀 성경을 안 읽고 그리고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기도를 전혀 안 하고 평소에는 안 하고 주일만 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했더니 29%나 됐어요. 만약에 식사 기도를 빼면,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그리고 했던 거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런 거를 빼면은 퍼센테이지 훨씬 높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왕이라고 해놓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배드리고 무슨 자선사업 베풀듯이 헌금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는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 나가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한다면 이 로마 군병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신성모독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좀 당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 인생에 정말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내 삶에 경제적인 윤택을 주고 나를 좀 가치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면 내 주님이고 예배 드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해서 주님을 모독하고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도 동일한 신성 모독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인간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기적을 행해봐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한 조롱을 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조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조롱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뼈아픈 말들로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더구나 신앙이 분명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더욱 큰 조롱거리가 됐지요. 시편에 42편에 보면은 그런 뼈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40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들, 그다음에 여러분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예수 믿는다며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나보다 못 사냐?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종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늘 조롱하고, 그래서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욥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마저 조롱을 당합니다. 욥기 16편 20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과 분명히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욥기 17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늘 충동당하는 거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요새 예수 믿으면 비난합니다. 무슨 사교 집단의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8편입니다. 18절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당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마저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게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다면 그들이 지금 조롱하지만 그 조롱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룩한 사랑 앞에서 그들이 통곡할 날이 옵니다. 진실한 사랑을,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하게 되죠. 세상은 어쩌면 이 낯선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조롱하면은 더 큰 조롱으로 다가오거나 더 악하게 구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어쩌면 세상은 그런 낯선 반응을 기다리기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리고 그것은 요새 세상에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좀 말하는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훨씬 쉽습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조롱을 하면 계속 조롱만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조롱을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천해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중재를 해야 돼요. 다른 반응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조롱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옷 입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조롱 중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입히는 순간과 벗기는 순간 속에 굉장히 긴 타이밍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을 한번 잘 보시죠. 거기 보면 입혔다가 벗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군병들의 행위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왜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을까? 그것을 왜 또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로 온몸이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달랑달랑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고 더구나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걸쳐 입혔습니다.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가진 조롱을 군병들이 다 합니다. 그들의 그 야수성, 전투적인 본능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들을 행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한참을 지납니다. 워낙 여러 가지 조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동안에 이 자색 옷과 예수님의 이 살점이 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붙게 되고, 그 뭐, 이 완전히 딱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굳어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에 살점이 떨렁떨렁 했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살 가죽 자체가 다 벗겨지게 됩니다. 군병들은 조롱을 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살점과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아주 독특한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신학화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치마를 하는데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예비해서 입혀주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부드러운 가죽을 진 짐승이겠죠. 아마 어린 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칼로 어린 양을 찌르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그것을 갖다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서 그늘에서 말리시겠죠. 그리고 가죽이 어느 정도 마르면 그걸 가지고 제단에서 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혀줌으로 부끄러움이 다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가죽이 다 벗겨지시는 왜 자색옷을 입혔다가 뜯어내는 일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리는 옷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서 다 폭로된다면 어느 한 사람들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부끄러움이 완전하게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혹하게 가죽이 벗겨져서 우리의 옷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시고 조롱을 겪으셨는지 옷이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우리의 옷이 되신 거죠. 여러분이 어떤 조롱을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우주복처럼 어떤 우주에 악한 공격이 있어도 또 어떤 세균이 공격을 해도 어떤 죄가 공격을 해도 사탄이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다 대신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처럼 반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직장에 가는 것이 훈련이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이웃들이 다 주님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언행이 말씀이 되어야 되죠. 주기철 목사님이 외정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5년 동안을 같은 조롱과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참겠지만 생각해보세요. 5년 내내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들이 자행이 됐고 고문 도구들이 일제시대에 참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끔찍한 고문 도구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그렇게 잔혹하게 5년이나 괴롭히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고난을 명상하면서 쓴 마지막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순경 목사님이란 분이 전해줘서 그 기록이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내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참고 축복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딱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총무가 광고를 하면서 새벽에 그 깨어나는 고통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면 영광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정도가 여러분 고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일도 아니어야죠.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인생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살 때 나도 주님을 조금은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님 고난에 주님의 조롱 받으심에 동참하고 저도 축복했고 사랑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품격이 높고 격조가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십시오. 세상 젊은이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신성한 빛을 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말 절도가 있고 용기가 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악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언행으로 쉽게 조롱하면서 지내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사람들한테 비방하며 조롱하고 그의 인격과 품격을 가차없이 짓밟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허접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일상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위선이 되고 조롱이 됩니다. 신성 모독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라 조롱할 때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주님의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 그 자세 옷을 입혔다 벗기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내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해지는 세상에서 그들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대신 조롱받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와 함께 조롱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